네, 안녕하십니까. 이상우입니다. 자, 여러분, 요즘 고민도 많이들 드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요즘 시장 자체가 분위기가 뭐 우상향보다는 뭐 조금 조정이 좀 나타나는 시장 안에서 자, 1분기 이제 곧 있으면 이제 실적 발표도 다가오고 있는데요. 실적에 대한 쇼크가 과연 있을까? 우리가 1분기 지금이라도 피해야 하는 기업들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를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한번 같이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이제 원자재 관련된 기업들은 우리가 좀더 피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면요. 기업 10개 중에서 그중에 8기업들이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경영 악화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영업이익이 약 5.9%가 감소할 것이라는 보고가 있는 부분이고요. 기업의 83%가 원자재 가격 상승은 기업의 경영에 상당한 악재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고, 자, 평균적으로 약 18.6% 정도 가격에 대한 부분이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담감이 증가를 했다라는 거. 철강, 뭐 석유화학, 기계, 전기전자, 바이오헬스, 자동차 부품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시장을 이끌고 있는 근간이 되는 사업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한 부분에 상당한 타격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자, 그럼 이 원자재 가격 상승이 왜 기업들에게는 악재에 대한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거죠. 자, 같이 보면 이건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재무제표에 대한 부분인데요. 뒤에 그림을 같이 보시면 왼쪽에 이제 매출액이 있고요. 그 밑에 매출 원가가 있고 매출 총이익이 있습니다. 판관비는 말 그대로 판매와 관리비를 얘기하는 거고 이제 영업이익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를 하게 되면 매출 총이익이 발생합니다. 그럼 판관비가 똑같다고 가정을 한다면 우리가 영업이익이 높게 형성되기 위해서는 매출 원가는 낮아야겠죠. 반대로 영업이익이 낮게 형성이 되면 매출 원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낮게 형성되겠죠. 그러면 이 매출 원가 안에는 바로 원자재 구입 비용이 바로 이 매출 원가에 포함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한 재무제표인데요. 우리가 51기, 52, 53기를 보시더라도 점점 갈수록 매출 원가에 대한 부분이 부담이 좀더 확장되는 그런 부담감이 좀더 커지고 있는 그런 양상들을 우리가 재무제표로도 확인해 할수 있고, 이번에 원자재 가격 자체가 계속적인 상승세를 나타내다 보니까 많은 기업들이 이런 매출 원가가 상당한 부담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래서 영업이 바로 우리가 OP라고 하는 부분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환율에 대한 영향이 큰 기업들은 조심하자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 때는 수출에 유리하게 되기 위해서는 환율이 그래도 워낙 약세 기조가 유지돼야지만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뒤에 그림을 보더라도 우리가 이제 환율이 현재 1239원 정도 현재 와닥뜨거리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환율이 1200원대가 넘었을 때가 그렇게 크게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환율 밴드 자체는 1100원대에서 1200원 사이에 대한 안정적인 움직임을 지금까지 나타내고 있었다는 거죠. 자, 외국인과 기관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한 개가 금리에 대한 방향성이 없을 때, 또한 가지 바로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잡지 못할 때, 그때 가장 외국인들이 힘들어하게 되는데요. 지금 환율 그림도 한번 같이 보면서 우리가 그림을 설명을 해드리면, 자, 지금 환율이 앞서서 이제 2008년도에 그때 한번 크게 환율이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꾸준하게 지금 1200원대 밑에서 움직임을 보여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최근 다시 한번 1239원까지 달러화에 대한 기축통화로서에 대한 영향력이 지금 있다고 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 자체를 작년부터 꾸준하게 하고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보다는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달러가 기축통화로서 원화 약세 기조가 나타난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수 있고, 자,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원화 약세 기조가 유지가 되면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자, 원화 약세 기조가 된다는 것은 결국 수입 단가에 대한 부담감이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100이라는 돈을 주고 들어왔던 것이 지금 현재는 이제
달러 기준이니까 120을 주고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또 원자재에 대한 수입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죠. 우리가 무역을 할 때 기본적인 통화는 바로 달러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를 주고 수입을 해온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워낙 약세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수입을 해올 때도 달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또 한 가지 더 바로 원자재에 대한 가격 인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업들 입장에서 이중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수출에 유리한 국면에 대한 것은 제한적인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데 반해서 지금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지금 수입 단가에 대한 부담감은 더욱더 강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수출에 대해서 민감한 종목군들, 환율에 대한 밴드에 민감한 종목군들은 우리가 조심하자. 우리 일반적으로 환율 밴드를 얘기할 때 전기전자 반도체 업종이 가장 이상적인 환율 밴드가 1130에 1150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동차 업종에서 가장 이상적인 밴드가 1130에 1170원 정도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1200원대 넘어서면 그때부터는 원자재에 대한 수입 단가에 대한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는 것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바로 세 번째가 러시아와 거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요. 지금 2021년도 무역협회에 대한 자료를 같이 한번 참고해서 보면, 자, 승용차에 대한 수출 비중이 가장 높고요. 25%. 그리고 이제 자동차 부품, 철구조물, 합성소지, 건설 중장비, 화장품, 강판, 플라스틱, 선박 순으로 러시아와에 대한 수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수입 부분을 보면 나프타라든지 원유, 그리고 유연탄, 천연가스, 백금, 계 무연탄, 알루미늄, 고철, 우라늄 순으로 수입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기억을 하고 봐야 되는 것이, 러시아는 지금 세계 4대에 대한 생산국이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네 가지 주요 품목이, 자, 원유, 그리고 천연가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뒤에 나오는 것들이 원유, 천연가스, 그리고 곡물 나오고요. 그리고 알루미늄 나옵니다. 그리고 요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곡물은 빼더라도 총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러시아에 대한 비중이 전 세계적으로 큰 부분인데,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국내에서는 이제 이 수출과 수입에 대한 부분 양쪽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수입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가 이제 수출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감을 느낄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매출처에 대한 다변화가 필수적으로 선행돼야 되는 부분이고, 자, 수출에 대한 부분은 러시아가 현재는 자금을 지급 안 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루블화로 갔겠다는 얘기를 해요. 현재 루블의 가치는 똥값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것을 루블로 갖겠다는 것은 안 갖겠다라는 말과 똑같은 거니까, 러시아와에 대한 관계가 깊은 기업일수록 지금 1분기에 대한 타격은 상당히 커질 수 있다라는 부분도 감안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제조업 관련 기업들인데요. 우리가 제조업 경기 전망지수를 보면 BSI라고 하는데 100이 기준입니다. 100 위로는 경기 확장 국면이라고 하고 100 밑도 경기 수축 국면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4분기에도 코로나에 대한 영향으로 조금 감소하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1분기에는 좀 더 변화성 자체가 수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첫 번째는 이제 오미크론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증시에 대한 불확실성도 제조업 국면에서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이 제조업 같은 경우 작년까지는 우리가 유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이었어요. 글로벌 증시에서. 하지만 지금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유동성을 현재는 관망 및 축소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제조업들은 수출로 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면 유동성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수출에 대한 부분 자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형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분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수출 물량이 좀 더 줄어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파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좀 더 피하고 보셔야 되는데, 사실 이런 네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 보면 우리가 고를 수 있는 업종군은 상당히 한정적입니다. 대표적인 부분으로 우리도 이 카카오라는 기업을 우리 1월 27일 날 유튜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이런 카카오 같은 기업들은 결국 플랫폼과 포털 사이트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원자재에 대한 부담을 느끼지 않고, 환율에 대한 부담도 느끼지 않고,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관계가
상당히 제한적이고, 그리고 제조업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도 우리가 1분기 실적 자체가 잘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이런 플랫폼이라든지 또는 서비스업 중심에 대한 산업들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선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인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이에 관련된 업종군들이나 또는 역량이 상당히 제한적인 업종군들이 여전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을 미리 좀 준비하시면 어떨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바닥 권역부터 한 22% 올랐는데 제가 볼 때는 1분기 실적도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예전에는 강연을 통해서 이런 많은 노하우들과 주식에 대한 강의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부활 프로젝트 계좌를 조금 더 선택과 집중해서 확실하게 지금 시장에서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기업들 선택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가입 문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해주시면, 제한테 큰 힘이 되니까 많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준비된 내용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